안녕하십니까. 맛집 레알리뷰 후슐랭 가이드입니다. 오늘은 거두절미하고 부산 해운대에서 장장 3개월 동안 맛집들을 찾아다니며 가장 기억에 남은 식당들을 한번 소개해볼까 하는데요. 이 영상이 여러분들의 소중한 한 끼 선택에 도움이 되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로 소개할 곳은 해운대 좌동에 위치한 가야밀면집인데요. 해운대 내에도 여러 가야밀면집이 있지만 이곳은 현주민들도 많이 방문하는 식당으로 블루리본 서베이에도 등재가 된 찐맛집입니다. 주차장은 넓게 있지만 요즘같이 더운 날씨엔 거의 만차인 경우가 많아 자차를 이용하실 분들은 점심시간을 공략하시는 게 정신건강에 좋을 듯 하고요. 상호만 보면 입구에 문화재 그림이 있을 것 같은데 묘하게 뽀빠이가 따봉을 치켜 세우고 있었습니다. 실내는 외관만 봐서는 상당히 넓을 줄 알았는데 테이블이 그닥 많지 않은 중형식당의 규모였고요. 메뉴는 밀면 전문점답게 밀면 두 종류와 만두밖에 없어 저희는 결정장애 없이 모든 메뉴를 다 주문해봤습니다. 자리마다는 스마트하게 태블릿으로 주문 결제까지 가능해 저희같이 식당에서 큰 소리를 못 내는 초식자분들도 맑고 자신있게 카드만 넣으시면 됩니다. 너무 무서워요. 밑반찬은 단무지와 절임무로 상당히 심플한 구성이고요. 만두를 찍어 먹을 간장은 그냥 간장입니다. 육수도 셀프로 드실 수가 있는데 웨이팅 하시는 분들은 못 드신다고 하고요. 자리를 앉은 저희는 편안하게 육수를 마셔봤는데 아, 이 육수는 동안의 향이나 거의 비슷하네. 근데 여기가 조금 더 순수해. 살짝 육향이 가미된 육수는 식전의 입맛을 끌어올리기 좋았고요. 차가! 짜잔! 내가 돌아왔다. 밀면은 곱빼기로 주문을 해봤는데 저같이 양만이 파들도 조금은 부담스러울 정도로 상당한 양으로 나와 조금은 당황스러웠고요. 보기만 해도 시원해지는 살얼음 육수에 무와 고기 고명, 양념장 등이 구성으로 들어가 있었습니다. 우선 밀면의 맛에 파라를 차지하는 육수 맛을 먼저 봤는데요. 과연 맛은 어떨지? 간장의 그런 느낌이 살짝 나는데 어떤 거 같아? 순한 추동하고 좀 다른데 이게 더 맛있는 것 같아. 그래? 해운대에는 이미 서울 강남에도 진출한 유명한 추나추동 밀면집이 있는데 여기 육수는 한약재 향이 많이 나서 호불호가 상당히 많은 편이거든요. 뭐 노래 장르로 예를 들자면 추나추동은 트로트 같다고 하면 가야밀면은 대중성을 띈 발라드 느낌이라고 해야 할까요? 뚜렷한 개성이 강하진 않았지만 맛있음이 느껴지는 호불호가 거의 없을 것 같은 밀면이었습니다. 그리고 면 또한 상당히 쫄깃함이 살아있어 마치 함흥냉면을 먹는 듯한 착각이 들 정도였고요. 너무 대중적이다. 딱 밀면은 이거다 라는 그게 딱 느껴져요. 아이 살아있네. 이번에는 비빔면 차례. 고기 고명에 오이 그리고 양념장이 한가득 들어간 모습이었는데요. 밀면을 먹는 사이 약간 불어있어 비비기가 쉽지 않더라고요. 원래 면은 끊어서 먹으면 안 된다고 하는데 별 수 없이 오복가이의 힘을 빌려봤고요. 어릴 때부터 냉면 같은 질기면을 먹는 게 늘 항상 목에 걸려서 안 잘린 냉면을 먹는 게 공포스러웠거든요. 근데 점차 나이가 들다 보니까 어느 순간부터 자르는 게 구차나지더라고요. 일단 소마님의 보조덕에 잘 비벼진 비빔면을 한입 해봤는데요. 맛있다. 비빔이 진짜 맛있어. 진짜 맛있다. 지금 저자 식초 아예 안 한 거. 이거 곱빼기 시켰어야 되는데. 비빔면은 새콤달콤한 양념이 너무 과하지도 않고 딱 균형이 떨어지는 맛이라고 해야 할까요? 지금까지 부산의 광대한 밀면 유니버스에서 웬만한 밀면 맛집들은 다 거쳐봤는데 여기 비빔면은 인생 밀면을 만났다 할 수 있을 정도였습니다. 지금까지 이런 맛은 없었다. 그리고 만두는 속이 훤히 들여다보이는 스타일이었는데 일반 밀가루 반죽이 아닌 감자 전분을 쓰신 것 같아 상당히 쫀득한 식감이 인상적이었습니다. 만두 필감 쫀득쫀득. 만두 필감 진짜 끝장이네. 여기에서 비빔면과 만두의 조화는 우리 구독자분들이 꼭 한번은 경험해보셨으면 좋을 것 같고요. 이렇게 밑간이 완벽한 비빔면은 처음인 것 같아요. 지금 물도 진짜 맛있긴 한데 비가 완전히 압도적이야. 그러니까 나 지금까지 부산에서 밀면 이렇게 맛있는 처음이야. 나도 왜 여기다 안 와봤지? 그러니까 별이 다섯 개. 두 번째로 소개할 곳은 찐 현주민이 아니면 찾기 힘든 곳에 있는 중국집인데요. 바로 접벽돌 사이에 가려져 베일에 쌓인 라오짬뽕입니다. 간판은 조그마하게 한 켠에 있는데 눈이 안 좋으신 분들은 찾기 힘들고요. 자차를 이용하실 경우 월드마크 후문주차장을 이용하시면 됩니다. 실내는 그닥 넓지 않았고 테이블에 앉으면 왠지 회의를 해야 될 것 같은 그런 느낌이었고요. 라오짬뽕의 라는 중국어를 좀 아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혀가 날랄랄라 할 정도로 열라맵다는 뜻입니다.
상호명에서 느껴지듯이 이곳은 짬뽕이 시그니처인데 여기를 자주 온 소마님은 배짬뽕과 탕수육이 맛있다고 해서 별다른 선택장애 없이 중국집에 삼형제를 시켜봤고요. 메뉴판이랑 분위기는 뭔가 좀 고급진 느낌이라 가족 혹은 연인끼리 방문하기에 괜찮아 보였습니다. 밑반찬은 단무지와 짜차이, 상당히 심플한 구성이었고요. 가끔 짜차이를 내어주는 식당에서 식감이 아예 안 느껴지는 곳들도 덜어 있었는데 여긴 짜차이부터 맛있어서 왠지 메인에 대한 기대감이 더 커지더라고요. 주문한 지 얼마 되지 않아 등심 탕수육이 빠르게 나왔는데요. 소스도 맑고 투명하게 나온 게 비주얼이 좋아 보였고요. 차가! 백짬뽕 역시 지금까지 본 적 없는 비주얼로 나와 입에서 눈물이 흐를 정도였습니다. 짜잔! 내가 돌아왔다. 간짜장은 서울에서 잘 안 넣어주는 계란 후라이가 있어 기분이가 추워졌고요. 기분 좋거든요. 일단 백짬뽕부터 보자면 목이버섯을 길게 썰어놔 면과 흡입하기 좋게 되어 있었고 11,000원이라는 가격이 약간 과하다 생각했었는데 푸짐하게 들어간 재료들을 보니까 바로 납득이 가더라고요. 국물은 뭔가 진한 곰탕 국물 같았는데 과연 맛은 어떨지. 약간 매콤해. 사골 육수가 아니라. 맞아, 사골이. 약간 칼칼한 스타일의 돈코츠 라멘의 육수에 라이트한 느낌이라고 해야 할까요? 채소의 단맛도 있고 해물의 시원함도 있고 짬뽕과 라멘의 경계선에서 뭔가 복합적인 맛이 지금까지 경험한 백짬뽕과는 또 다른 매력이 있었고요. 살짝 느끼함이 있을 수도 있는 육수의 정신줄을 이 건고추가 꽉 붙잡아주고 있었습니다. 일본 라멘보다는 육수가 진하진 않고 사골보다는 근데 더... 조개가 있어. 분명히 재밌지 않아요? 국물이 시원하네. 시원하지. 그리고 이 튼한 고추 때문에 매운 거. 이번에는 간짜장 차례. 비비면서 느껴지는 불향과 양파의 단향이 먹어보지 않아도 맛이 예측 가능했는데요. 지금 새벽에 편집 중인데 이 맛이 생각이 나서 짜파게티라도 끓일까 하다가 병원에서 고지혈증 조심하라고 그래서 눈물겹게 참고 있습니다. 맛있다. 맛있지. 엄청 맛있다. 짜장에서 올라오는 고소한 풍미와 계란의 조화는 이게 무슨 말이 필요할까요? 노른자랑 섞어놓은 거 한번 먹어봐봐. 괜찮은데? 아, 그래? 알았어. 내가 먹을게. 이런 건 내색하지 않고 먹어줘야 하는 거 아시죠? 여기 짜장면 맛있지? 짜장면 진짜 맛있어. 나랑 우리 엄마가 같이 소개하려고 했던 맛집. 아. 그때 왔는데 문을 닫아가지고. 맞아, 맞아, 맞아. 우리 장모님이. 그게 2년 전이야. 이제서야 탕수육 차례. 탕수육은 찍먹 스타일로 기본 소스와 이름 모를 노란색 소스가 같이 나왔는데요. 색깔만 보고 당연히 머스타드 소스인 줄 알았는데 맛은 케오네즈 소스였습니다. 이게 뭐지? 소스 진짜 맛있다. 너무 맛있어. 와, 이 소스는 어떻게 만드는지 정말 궁금했는데요. 인위적인 단맛과 신맛이 느껴지지 않고 뭔가 탕수육의 맛을 극대화시켜주는 서포터 역할을 확실하게 해주더라고요. 나중에 알고 보니 메뉴판에 소스 레시피가 있었는데 산사나무의 열매를 이용해서 과실의 풍미를 더 올렸다고 합니다. 제가 전문가는 아니기 때문에 산사나무가 뭔지는 잘 모르겠지만 여튼 지금까지 먹어왔던 탕수육 소스와는 뭔가 레벨이 다른 느낌이었고요. 비율이 완전 끝이 아니야. 맛있다. 내가 맛있다 그러면 맛있는 거야. 이게 많다는 생각 안 되지. 그러니까. 다 그냥 먹을 수 있어. 너무 맛있다. 너무 맛있지. 이게 막 딱딱하거나 그러지 않고 보석보석하면서 이게 딱 좋아. 약간 하이엔드 중식당 가면 맞아. 먹는 느낌이고 이거 소스도 너무 고급스러워. 난 여기가 일반적이지 않았어. 너무 깨끗해. 그러니까 깔끔한 것 같아. 그런데 가격이 보통 중국집 가격이야. 그래서 그렇게 막 비싸지도 않고. 정말 이날 그릇이 뚫어질 정도로 박박 긁어 먹었는데 세운대 내에선 1티어 중식당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였고요. 아예 접근성 없는 가격대가 아니라서 세운대에 가신다면 한 번쯤 들러보시길 추천드립니다. 잊을 뻔했는데 주차는 2시간이라 이용하실 분들은 참고하시고요. 세 번째로 소개할 곳은 너무나 유명한 곳이 어대곰탕집인데요. 워낙에 맛집으로 소문난 곳이라 늘 웨이팅이 있는 곳입니다. 저희는 늦은 점심시간인 2시쯤 방문을 했는데 앞뒤가 똑같은 웨이팅 번호를 받았고요. 시간 관계상 빠르게 설명드리자면 가격이 비싸긴 한데 그만큼 만족도도 높은 곳입니다. 저희는 일전에 이미 밀키트로 경험을 하고 상당한 만족감에 매장 방문을 직접 해본 건데요. 확실히 매장에선 곰탕과 어울리는 곁들이 찬들이 있어 곰탕을 더욱 맛있게 먹을 수 있었고요. 신맛이 강한 깍두기와 김치 판매를 한다면 따로 구입하고 싶더라고요. 차가! 이건 제가 시킨 가장 비싼 곰탕이고요.
뽀얀 사고를 못 먹는 소마님은 맑은 곰탕으로 주문해봤습니다. 밀키트로만 접해봤던 더 진한 곰탕은 마치 분유를 넣은 듯한 걸쭉한 밀도를 가진 국물이었는데요. 고기도 상당히 고퀄리티라 가격이 비싼 만큼 원물이 좋다는 게 느껴졌습니다. 파와 소금, 후추는 취향껏 맞춰서 드시면 되겠네요. 기본적으로 밑간은 되어 있어 저는 후추만 넣어봤습니다. 보기만 해도 진해 보이는 곰탕의 맛은 이 맛이야. 맛있어? 먹어봐. 어떤 맛이야? 자기 대단하다. 나 육향 때문에 못 먹겠어. 자기 거 한 번. 나는 너무 어질어질해 진짜. 아 맛있다. 내 스타일이야. 설 명절에 먹는 그런 곰탕 같아. 약간 갈비탕 스타일. 너무 진한 사골육수를 싫어하시는 분들은 맑은 곰탕을 드셔보시길 추천드리고요. 사골육수에 거부감이 없으신 분들은 어디서나 먹을 수 있는 일반적인 곰탕보다는 여기서만 맛볼 수 있는 더 농후한 곰탕을 추천드립니다. 물론 음식 특성상 절반만 먹어도 좀 느끼해질 때가 있는데 그럴 때쯤 이곳의 명란젓과 간마늘이 국물에 감칠맛을 더해줘 수저를 놓을 수 없게 채찍질을 해주고요. 약간 꼬독하게 지어진 밥은 곰탕에 말았을 때 입안에서 살살 풀리면서 그 진가가 드러나더라고요. 그리고 이 깍두기가 신의 한 수로 작용을 하는데 깍두기의 신맛과 구수한 곰탕 국물과 만나면 이건 궁합도 볼 필요 없는 최강의 조합이고요. 이렇게 진하게 우려낸 곰탕은 전국 어디서도 흔하지 않기 때문에 해운대에 계신다면 한 번쯤은 방문해 보시길 추천드립니다. 어때? 웨이팅하면서 먹을 정도야? 웨이팅 할 만해. 그렇게 많이 안 기다렸다. 30분? 여름철에는 더 짧을 것 같긴 해. 자, 오늘은 해운대에서 기억 남는 맛집들을 세 곳 소개해드려봤는데요. 이외에도 여러 맛집들이 있지만 시간 관계상 다음에 소개해드려볼까 하고요. 여러분들은 해운대에서 어떤 맛집들의 추억이 있는지 댓글로 공유해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도 긴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오늘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은